어라, 멀리서도 눈에 띄는 저 음식 정체가 뭐예요? 곱창인가? 막창인가? 사장님 이게 뭐예요? 네, 돼지꼬리입니다. 네? 돼지꼬리요? 돼지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어, 돼지꼬리 이렇게 말린 거 아닌가? 아. 돼지꼬리 땡땡. 네. 족발집 히든 아이템 애주가들의 원픽 메뉴 돼지꼬리찜. 조리 과정 역시 신박하다. 돼지꼬리 땡땡의 그 돼지꼬리를 진한 간장 육수에 투하. 약재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네. 기본적으로는 계피, 감초, 당귀, 황귀. 크, 육수 때깔 좋고 야들야들 탱글탱글 꼬리 때깔은 더 좋고 얼마나 오독오독 쫄깃할지 막 상상되고 설레고 그런다. 불맛까지 입혀 감칠맛 올리고 입에 쫙쫙 붙는 매콤한 양념에 사정없이 버무려내면 돼지꼬리찜 완성. 돼지꼬리는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어릴 때도 돼지꼬리 포장마차 같은 데서 구워 먹고 네. 그걸 상상해가지고 내가 이제 족발 삶으니까 족발 육수에다 그냥 네. 삶아서 삶아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솔직히 빨갛게 양념하는 데는 뭐 최초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치명적인 새빨간 비주얼에 아드레날린 대폭발. 오, 저 탱탱한 살점 좀 보세요. 콜라겐을 통째로 뜯어먹는 거나 다름이 없겠다. 돼지꼬리예요? 네. 돼지꼬리. 번들번들해서 맛있게 생겼어요. 돼지꼬리 한 근만 주세요. 네. 많이 드릴게요. 인근 주민들에겐 이미 입소문 탄 지 오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꼬리 한 근하고 안에 있는 거 양념 안 한 거 한 근 주세요. 한 근 한 근 드리면 돼요? 네. 안에 있는 거요? 다른 손님들은 그거 안 사가시던데. 아, 몰라서 못 사가시죠. 몰라서 못 사간다는 그것의 정체는 통 돼지꼬리? 양념 안 한 거는 네. 아버지가 좋아하셔, 노인이들 좋아하셔요. 옛날에 꼬리 영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네. 이거 차례 놀러 갈 때요, 진짜 좋아요. 등산 갈 때 진짜 좋아요. 산에 가서 먹는 거 더 맛있어요. 뭐 얼추 산에 온 기분으로 한상 거하게 영접. 우와. 6번 여원 릴렉스 컴다운. 야들야들하고 고소하고 다 어우러져가지고 그냥 환상의 맛? 우리 4번 요원은 표정으로 말해요. 부드러우면서 막 쫄깃쫄깃하고 양념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